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들 만나게 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대방결림 고시학원에서 간호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. 자, 이번 강의 시간부터는 이제 8급 간호직 시험에 출제되었던 간호관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. 각각의 단원별로 한 2010년에서 2016년도 서울과 지방에서 출제되었던 최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고요. 아마도 저희 학원에서 저랑 같이 강의하셨던 분들은 학원 기본서에 2009년도까지 단원별 챕터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9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. 전체적인 목차를 보시면 12챕터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챕터를 나눠서 세분화된 기출문제와 또 기출문제만 풀려고 여러분이 오신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기출문제 플러스 그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챕터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나왔지 않았지만 개념 정리상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도 여러분들한테 그 2009년 이전 버전의 문제들을 찾아서 다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기출문제에서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자주 빈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한 개념인지를 확인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최근에 서울과 지방으로 문제가 구분되었었고요. 그 전에는 서울, 경기도, 그 다음에 지방도 뭐 부산, 대전, 대구, 충남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. 그 보시는데 서울과 경기도가 조금 까다로웠고요. 지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출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한 개념들로 기출문제들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수업시간에도 항상 말을 했지만 20문제 중에서 17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많이 맞추세요. 근데 약간 까다롭게 나오는 게 한 두세 문제 정도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굉장히 쉽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. 왜요? 이렇게 시험이 쉬웠나? 굉장히 쉽구나. 이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방심을 하게 됩니다. 특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 게 생물이죠. 상대적으로 점수를 고득점을 취할 수 있는 게 간호관리예요. 그래서 간호관리에서 점수를 조금 저장을 해주시는 게 고득점을 맞아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점수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그다음에 물론 지방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. 그래서 지방 보시는 거는 다섯 과목이기 때문에 좀 양이 많죠. 다섯 과목 공부해야 되는 거. 그렇지만 간호관리는 상대적으로 훨씬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간호관리를 고득점으로 설치한다. 이왕이면 100점이면 좋겠죠. 그렇죠?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지금쯤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 이상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셋업들은 다 다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문제가를 풀어보는데 혹시 그렇게 셋업이 안 되신 분들은 문제풀이를 하셔도 크게 도움이